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 258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43세 남자분에서 S상 결장 개실증과 맹장의 염증이 없는 그냥 개실증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내원 3일 전에 좌복부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경도의 발열감과 심하부의 팽만감이 있었고 피지컬 리즈메이스에서 좌복부의 압통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 전에 제가 만든 초음파 현종 개인교수 DVD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스캔의 입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스캔과 정확한 스캔만이 정확한 진단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델을 대상으로 만든 DVD는 총 7장이 되고 파트는 초음파 기계 사용법, 간장, 담낭, 당간, 췌장, 신장, 부신, 비장, 만강, 전립선, 소화관, 중수, 여성생식기, 갑상선, 경동맥, 복부 전 영역하고 그 다음에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자랑하는 것은 이 충수하고 여성생식기가 아주 자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 대구시 김일봉 내과 053-743-2089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하부 종단상입니다. 이 방광이 되고 이 유트러스입니다. 여기 중간에 고에코 부분이 엔도메트리움 됩니다. 고에코 자궁 내막이 되죠. 여기 보시면 방광, 여기 자궁이고 자궁 근층이고 안쪽에 고에코 자궁 내막이 되겠습니다. 횡단상이죠. 방광입니다. 이쪽이 자궁입니다. 방광은 정상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하복부 횡단 스캔입니다. 하복부 횡단 스캔에서 이렇게 자궁이 있고 여기 저 자궁의 안에 내막입니다. 내막이 분비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이고 요 뒤에 고에코는 이제 자궁 내막으로 이에 고에코 때문에 뒤쪽에 후방 음양 증강상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우리가 우하복부 횡단 스캔입니다. 라이소아스머슬이고 여기에 보이는 것이 말단회장 터미널 일륨입니다. 터미널 일륨은 정상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좌복부 횡단사입니다. 라이소아스머슬이고 여기 시그모이드 콜론입니다. 시그모이드 콜론인데 여기에 저에코 부분이 있습니다. 주위에는 고에코 부분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이렇게 돌출된 병변입니다. 그래서 이 병변을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확대상이죠. 이렇게 저에코 안에 고에코 부분도 있고 요거는 위에 시그모이드 콜론입니다. 주위에 지방이 조직이 증가된 지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이버티큘럼이죠. 시그모이드 콜론 다이버티큘럼입니다. 여기서 칼라도 파우도플라상입니다. 요 저에코 부분에는 헬류신호가 없고 주위에 고에코 부분에 증가된 헬류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그모이드 콜론의 다이버티큘럼 주위에 다이버티큘럼 주위 페리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우도플라 조금 더 해보니까 요 부분에 보시면 요 저에코 부분, 요쪽은 고에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방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환자의 이제 CT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2015년 6월 9일 대구시 닥터스 영상의학에서 복부 CT를 시행했고 CT 결과에서는 맹장과 S항 결장액을 따라 수 개의 아우트포처가 리전이 보이고 S항 결장 개실 주위에는 지방 침륜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맹장하고 S항 결장에 다이버티큘럼이 있는데 S항 결장에는 염증이 있고 맹장에는 그냥 다이버티큘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부 CT 소견을 보고 맹장 개실을 찾기 위해서
전파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하북부 종단사입니다. 어셴딩 콜론이고 이 라이스와스머스입니다. 이쪽이 시쿰이고 시쿰에서 아우트포칭하는 고에코 이것이 맹장 개실이 되겠습니다. 맹장 개실 동원은 맹장 개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우아북부 횡단사입니다. 라이소아스머설 터미널 일륨, 터미널 일륨이고 IC 발브. 이쪽이 그 시쿰입니다. 정상 터미널 일륨이죠. 그 다음에 우아북부 횡단상입니다. 맹장 개실을 찾는 거죠. 요분이 맹장이고 요것이 맹장 개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장 요 부분을 리얼타임으로 관찰해 봤습니다. 요 위쪽은 시쿰이고 요쪽은 다이버티큘럼입니다. 시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모양이 형태와 에코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틸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이버티큘럼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관찰 시에 맹장 내강의 형태와 에코는 변화를 보이나 맹장 개실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실 안에는 변화가 없지요. 그 다음에 파우도플라에서 이 우아북 횡단상입니다. 이쪽에 개실 있고 개실 주위에 팩터도 큐뮬레이션 되어 있지 않고 중과된 헬류 신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메드 콜론의 다이버티큘라이트와 달리 시쿰의 다이버티큘럼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 때문에 주위에 지방 조직 침륜이나 증가된 헬류 신호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그메드 콜론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시쿰의 다이버티큘럼 염증 없는 개실증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